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대리몽키입니다.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백핸드 필수 타법 잭나이프입니다. 예. 투핸드를 치시는 분들이나 원핸드를 치시는 분들이나 백핸드에서 이 잭나이프 동작을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고수로 상급자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백핸드의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거든요. 우리 동호인분들이 특히 뭐 아무래도 백핸드를 못 치시는 분들이 더 많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상대방 서버들로부터 백쪽으로 공격을 당하고, 그죠? 근데 그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이 잭나이프로 우리가 붙어서 리턴을 할 수 있는, 뭐 리턴뿐만 아니라 뭐 백쪽으로 길게 높게 오는 공들은 누구한테나 어렵죠. 예, 그런 공들을 높아지기 전에 칠 수 있는 이 잭나이프의 동작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계셔야 이 백쪽으로 오는 이런 상대방의 그런 숙제를 간단하게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. 자,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잭나이프, 제가 이제 이 몽키 테니스를 처음에 오면서 잭나이프 두 번째 강의인가요? 세 번째 강의인가요? 예, 그때 잭나이프, 포인트 잭나이프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.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잭나이프라는 동작이 테니스든 우리 이 구기 종목에서 사람이 몸에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아주 원리적인 움직임이거든요. 예. 그걸 통해서 이 뭐 스텝이나 체중 이동과 이런 걸 조금 무시하고 이 몸의 쓰임으로써 공의 힘을 전달하는 방법인데요. 이런 거는 많이 보셨죠, 여러분. 선수들 시대는 뭐 노박 조코비치라든지 뭐 그죠? 뭐 니시코리, 그죠? 뭐 나달도 당연히 하고, 그죠? 예.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왼쪽 다리를 들고 이런 동작들은 다 한 번씩 보셨죠, 그죠? 예. 근데 이게 우리가 백쪽으로 높은 어깨 위로 올라가는 이 높은 공은 누구나 다 치기가 힘들어요. 투핸드도 똑같고. 예. 근데 이 잭나이프, 우리가 공의 바운드 되는 지점으로 달려가서 공이 높기 전에 어깨 밑에다 가둬놓고 치는 걸 이제 잭나이프라고 합니다. 우리 백핸드에서 어려운 게 세컨 서브, 튀는 서브, 그죠? 튀어 오르는 서브, 맞고 바운드가 높아지는 공들을 얼마나 빨리 따라 붙어서 불리한 상황에 안 두느냐. 그게 여러분들이 상급자로 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죠. 내가 어려워지기 전에 처리하는, 그죠? 이런 잭나이프를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다 내가 위험해지기 전에 상대방이 어렵게 주는 공을 나는 찬스로 돌려보낸다. 이런 공 처리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수로 갈 수 있어요. 이 잭나이프의 간단히 잭나이프의 이 방법은 우리가 라켓을 뺄 때는 오른쪽 어깨 상체를 틀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때 왼발을 상체의 회전의 반대 방향 쪽으로 들어주는 겁니다. 예, 무릎을 들어준다 생각하시고, 우리 뭐 에어로빅에 이런 동작 있죠, 그죠? 예, 이 타이밍처럼, 자, 공이 올 때 이 점프를 하면서 이걸, 자, 여기서 이 몸을 꼬아놓고 점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프를 하면서 몸을 꼬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자, 보세요. 자, 다시. 그죠? 그죠? 우리 백핸드를 잘 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동작이 그냥 되죠. 자기도 모르게 그냥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백핸드 쪽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숙지하셔서 연습하시고 하셔서 만들어내시면, 그죠? 이 백쪽으로 오는 이런 스텝을 못 맞추는 공들이나 아니면 다급한 공, 그 다음에 높이 오는 공들을 조금 더 여유있게 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